오늘은 빠른 찬송가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이 찬송가로 한번 배워보실 텐데요. 대부분의 빠른 찬송가들은 전 8분 음표와 16분 음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나오죠. 빠른 찬송가를 깔끔하게 잘 치기 위해서는 이 부점 리듬을 잘 지켜서 쳐야 합니다. 수업에 앞서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손목의 쓰임이 필요합니다. 기음표에서 손목을 한번 튕겨주십니다. 눈치채셨나요? 기음표에서는 손목을 크게 한번 튕겨주시고 16분 음표에서는 손목을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한번 더 튕겨주십니다. 이렇게 큰 움직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에서 나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박 사이, 그러니까 16분 음표들은 아주 작은 튕김으로 가볍게 통통 튀기듯이 쳐주십니다. 모든 음을 큰 움직임으로 튕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1, 2, 3, 4 각 박자마다 기음표에만 크게 한번 손목을 쓰면서 제가 쳐보겠습니다. 느린 곡에서 말씀드렸듯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여기까지가 한 프레이즈입니다. 한 프레이즈 끝은 항상 작게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빠른 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허락한에서 하는 디미너 연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릴 텐데요. 찬송가에서 느린 곡이든 빠른 곡이든 화음을 치실 때 윗소리가 소프라노 소리가 가장 크게 나야 합니다. 소프라노 소리가 가장 크게 나기 위해서는 소프라노 음을 건반 끝까지 눌러주시고 나머지 음들은 건반 반 정도만 눌러주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음을 다 세게 쳐버리면 너무 크고 시끄럽게 들리겠죠? 깔끔하게 치기 위해서는 소프라노 음을 가장 크게 치고 나머지 알토, 테너, 베이스 음은 건반 반만 눌러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부점 사이사이 음, 16분 음표들은 작고 가볍게 쳐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첫 번째 줄을 제가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도 약박이기 때문에 작게 쳐주십니다. 약박을 어떻게 하냐면요. 4분의 4박자 초등학교에서 배웠죠. 강약, 중강약. 두 번째 마디에서 보자면 강박은 이, 약박은 허, 중강은 한, 그리고 약박은 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박으로 쳐주십니다. 그 귀한 영생수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갈망합니다. 한 문장이 끝났죠. 그래서 한 프레이즈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고 다를 작게 쳐주십니다. 디미넨도로 갈망합니다 해볼게요. 빨리 치시다 보면은 여기서 오 주여 내기도 할 때 오가 8분 음표인데 16분 음표로 짧게 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자를 항상 정확하게 쳐주셔야 합니다. 강구하오니 부탁하겠습니다. 후렴에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이 부분에서는 첫 박에서 손목을 튕겨주시고 그 나머지 반동으로 인해서 나머지 음들을 쳐주십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음들을 다 손목을 들썩이면서 빠른 속도에서 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첫 박에 손목을 튕겨주시고 나머지는 그 반동으로 인해서 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에서 네 번째 단으로 넘어갈 때 박자를 틀리게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먼저 정박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틀리게 쳐보겠습니다. 차이를 느끼셨나요? 바르게 친 것은 0과 운, 8분음표로 악보 그대로 쳤고요. 두 번째 틀리게 친 부분은 0과 운을 16분음표로 짧게 쳤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반주자가 박자를 정확하게 치지 않으면 회중들은 항상 반주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반주자가 항상 정박으로 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천천히 해서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칠 때 빠른 찬송가에 나오는 음표 중에서 제가 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많이 간소화해서 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마디에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주가에서 왼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4분 음표로 쳐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손을 하나 줄였죠. 여기서도 왼손 이건데 저는 이렇게 빼주셔도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회중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두 개 뺀다고 해서 회중들이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모든 음표를 다 치면서 틀리는 것보다는 음표를 조금씩 표시 안 나게 빼주면서 실수하지 않고 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곡의 끝부분에서 마지막 마디에 보시면 한령업도다에서 왼손이 이렇게 9도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데 빠른 곡에서 이렇게 갑자기 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왼손 베이스를 빼고요. 오른손 알토도 빼고 칩니다. 단 첫 박에서는 사성부를 다 쳐주고 나머지 박에서 소프라노와 테너만 쳐줍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박과 마지막 반만 사성부를 다 쳐주고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은 알토와 베이스를 빼고 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